검찰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. 국정농단의 처음이자 끝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. 최 씨는 오늘 법정에서 울다가 웃다가 소리를 지르고 주저앉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여러 차례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. 한송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검찰은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징역 25년과 벌금 1,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. 구형량의 무표정이었던 최 씨는 벌금 X를 듣는 순간 한쪽 입꼬리를 울리며 실수했습니다. 하지만 최 씨는 재판이 휴정되자 대기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휠체어에 탄 채 휴식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. 다시 재판이 재개된 후에도 심신이 힘들다며 추가로 휴정을 요청했습니다. 최 씨는 울먹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백하게 살아온 분이며 그분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오열했습니다. 그러면서 천억대 벌금은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뇌물죄 기소는 살인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최 씨는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며 국민들께 사죄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. 최 씨 측 변호인도 검찰의 구형량은 옥사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.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국민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최순실 씨 1심 선고는 6주 후인 내년 1월 26일에 나옵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